9개 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컬링대회가 6년 만에 다시 의성에서 개막했습니다. 의성 컬링장에서 성장한 경북체육회팀은 여자 컬링 단체와 남녀 혼성 종목의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컬링대회가 개막한 의성 컬링장. 남녀 선수 2명이 팀을 이룬 혼성 경기가 한창입니다. 스톤 8개로 10엔드까지 가는 4인조 단체전과 달리 5개의 스톤으로 8엔드만의 승부가 가려져 박진감이 넘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에 처음 추가돼 여자 단체전과 더불어 메달권 진입에 근접한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실업팀을 믹스 더블 실업팀을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전략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4강에 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도 부족하지 않다. 혼성 종목과 여자 단체 종목은 의성 출신 선수가 주축이 된 경북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특히 여자 단체는 지난해 소치올림픽 우승팀을 꺾고 세계대회 정상에 오르는 등 전례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성 컬링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대회를 꾸준히 유치하고 과감한 시설 보수를 통해 경기력을 높인 결과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에게 또 좋은 시설과 훈련과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북에서 올림픽 메달의 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